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을 거론하며 비열한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평화는 불종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며 우리가 더 강해져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탈북민단체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규탄하는 내용이 담긴 대북전단 20만 장을 북한으로 날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 시 100배로 보복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석유 개발 업체가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장래성이 없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해당 업체가 시추를 본격 추진하기 전에 철수해 장래성에 대해 평가할 위치가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현충일인 오늘 부산의 모 아파트에서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우길기가 걸려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경북 청도에서는 운문댐 보강 강사를 하던 잠수부 두 명이 숨졌습니다. 정상적인 나라라면 부끄러워할 비열한 방식으로까지 도발을 한다.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에 이어 금강산을 잇는 동해선 철로까지 철거하는 상황에서 나눈 이 현충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또한 평화는 굴종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면서 더 강한 대한민국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이병주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함께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밝은 나라가 됐지만 북한은 암흑의 땅이 됐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이 역사의 진보를 거부하고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최근 있었던 북한 도발을 규탄했습니다. 서해상 포사격과 미사일 발사에 이어 최근에는 정상적인 나라라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비열한 방식의 도발까지 감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북한 도발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평화는 굴종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면서 더 강해져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북한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되찾는 일, 더 나아가 자유롭고 부강한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일도 결국 우리가 더 강해져야. 윤 대통령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가운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영웅들에게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유공자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유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확장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이런 가운데 탈북민단체가 또 대북전단을 북한으로 날려보냈습니다. 전단이 날아오면 100배로 갚아주겠다는 북한의 엄포가 있었던 만큼 이번엔 어떻게 반응을 해올지 또 어떤 무력 도발로 이어질지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강재목 기자입니다. 어두운 새벽 한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커다란 풍선 한가득 바람을 주입시킵니다. 풍선 아래 매달린 포스터에는 인민의 원수라는 표현과 함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새벽 경기도 포천시에서 탈북민단체가 대북전단을 날려보내는 모습입니다. 북한 인민이여 일어나라!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오늘 새벽 0시에서 1시 사이 전단 20만 장을 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쪽으로 날아간 대형 풍선 10개에는 트로트 곡 등이 담긴 USB 5천 개를 함께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중단되며 잠시 멈춰있던 풍선 전쟁에 또다시 불이 붙은 것입니다. 앞서 북한은 김강일 국방성 부상 명의의 담화문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가 재개될 경우 100배의 휴지와 오물을 다시 집중 살포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 때문에 북으로 전단을 보내는 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북전단이 무엇이고 오물풍선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아이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이 유치찬란한 노름을 당장 끝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서 접근하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의 맞대응 조치가 예상되며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재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원들의 권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대의 목소리도 있지만 모든 일에는 반대가 있다면서 제갈 길을 가겠다고 한 겁니다. 민주당은 또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1년 전 당대표직을 사퇴하는 규정과 부정부패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가 자동으로 정지되는 규정도 손을 볼 예정입니다. 청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중진간담회와 지역위원장 연석회의 등을 통해 당원권 강화를 담은 당원당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으로 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 뜻을 모았다는 말씀을.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거에서 권리당원의 투표가 20% 반영됩니다.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유튜브 방송으로 진행한 당원들과의 소통에서 개정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네, 의원님들한테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려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 민주당은 이에 더해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1년 전 당대표직을 사퇴하는 규정과 부정부패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가 자동 정지되는 규정도 손을 봅니다. 이 대표가 연일 당원의 뜻임을 내세우는 가운데 당원당규 개정안은 당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오고 가는 언쟁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오늘 정치 톡톡은 국회팀 민지숙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조국의 기싸움, 누구랑 기싸움을 했다는 거죠? 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오늘 현충일 추념식에 여야 정치권 인사 총 출동했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각 당 대표들과 순서대로 악수를 하면서 이동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조국 혁신당 대표와 손을 잡고 인사하는 장면이 주목받았습니다. 네, 이 짧은 신경에 그러니까 신경전이 오고 갔다는 얘기입니까? 네, 행사를 마친 직후에 조국 혁신당에서 공지를 하나 냈는데요. 이 조국 대표가 윤 대통령과 악수를 하면서 민심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대통령이 별 말은 없었지만 움찔한 것 같다라며 조 대표의 소회를 대신 전한 겁니다. 워낙 순식간에 지나간 일이라 윤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 알아보긴 쉽지 않은데요. 아, 예. 이 판단은 영상을 보신 시청자 여러분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예. 조국 대표는 지난달 어떤 행사에서도 대통령을 만났었는데 그때는 뭐 이런 말이 없었잖아요. 맞습니다. 두 사람 5월 부처님 오신 날 행사 맞습니다. 때 만났었죠. 네. 3주 만에 두 번째 만남입니다.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짧은 인사말을 건넸지만 조국 대표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었죠. 이번엔 반대로 조국 대표가 한마디 건네면서 미묘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나도 먹었지만 고민정 의원이네요. 뭘 네. 먹었다는 겁니까? 바로 6년 전 김정숙 여사 인동 순방길에 이 기내식을 본인도 먹었다라고 같이 갔었군요.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당에서 초호화 기내식이라며 공세를 펴자 고민정 민주당 의원 자신도 그 비행기에 탔었다라며 증언에 나선 겁니다. 전혀 특별하거나 무슨 대단한 것을 먹었던 기억이 전혀 없고 그래서 그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사진이라도 좀 찾아봤는데 지금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네, 여기에 윤건영 의원은 대한항공 측 관계자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현 정부 순방 때 기내식비와 김 여사의 인도 방문 당시를 비교하면 어떠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예. 여기에 똑같다, 그게 어떻게 다르겠냐 이런 답변을 받았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순방 일정의 단장을 맡았던 도종환 당시 문체부 장관은 내일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할 예정입니다. 본질은 뭐 특별한 걸 먹느냐가 아니라 얼마짜리였냐 이거였는데 말이죠. 여당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여당 박수영 의원도 관련 의혹 지속해서 제기하고 있죠. 이 배현진 의원과 함께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앞서 민주당은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이런 인물들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박 의원 오늘 빨리 고소하셔라. 김 여사에 대한 고소인 조사가 끝나면 본인도 피고소인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이렇게 반격을 했습니다. 여야는 어쨌든 입장이 이렇게 다르고 기내식 논란에 대해서 국민적인 여론은 어떻던가요? 네,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기내식 비용만으로 6천만 원을 쓴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는데요.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1%가 부적절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적절하다는 응답은 26%에 그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죄가 없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국민 여론은 싸늘한 상황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인데 뭐가 기준점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까?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을 바꾸는데 한 전 위원장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 오늘 오전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의 모임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듣고 오시죠.
이게 무슨 한동훈 위원장을 위한 거냐 아니면 한동훈 위원장을 반대하는 거냐 이런 측면에서 지금 모든 전당대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 룰 변경이 기준점이 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네, 그럼에도 한 전 위원장이 지금 상황에 전당대회 안 나오면 도망가는 모습이 될 거다라며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이 출마를 하냐 안 하냐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이죠 이제는 네. 뭐라고 얘기했던데요? 출마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한 전 위원장이 당 대표를 넘어 대권 주자가 되려면 이 질문에 반드시 답변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딱 첫 번째가 뭐냐면 당신은 친윤이오 반윤이오를 답해야 됩니다. 근데 못 하잖아요. 네, 이 의원은 국민들의 머릿속엔 지난 1월 서천 화재 현장에서 한 전 위원장이 대통령의 고개 숙이는 장면만 남아있었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지숙 기자가 정치톡톡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동해에 어마어마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수 있다는 대통령의 깜짝 발표로 요즘 우리도 산유국이 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가 크죠. 그런데 글로벌 에너지 기업이 15년간 이 지역을 살펴본 결과 미래 가치가 없다며 작년 초 한국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경제성을 높게 평가한 액트지오와는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린 거죠.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즉각 자료를 내고 당시엔 해당 업체가 평가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경리 기자입니다. 호주 석유 개발 업체인 우드사이드가 지난해 8월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2023년 반기 보고서입니다. 탐사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고 있다며 철수 활동을 마친 국가 중 한 곳에 한국을 포함시켰습니다. 더는 장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게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우드사이드는 지난 2007년부터 영일만 일대 동해 8광구와 6-1광구 북부 지역을 탐사해왔습니다. 2019년에는 석유가 나올 수 있는 유망 구조가 발견돼 이를 캘 수 있는 권리인 조강권도 확보했지만 역시 포기했습니다. 영일만 앞바다에 대규모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본 액트지오와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겁니다. The prospectivity of this basin is very high. 정부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우드사이드가 시추를 본격 추진하는 전 단계인 유망 구조화까지도 가지 못하고 철수했기 때문에 장래성에 대해 책임 있게 평가할 위치에 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의 경제성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업성을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사의 비토르 아브레우 대표는 내일 오전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MBN 뉴스 김경희입니다. 동해에 대규모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까요? 산업부 정지용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래성이 없다. 15년이나 동해에 그 석유가스 탐사를 해오던 기업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선 이 기업 어떤 회사입니까? 네, 그 호주의 주요 에너지 기업입니다. 설립된 건 1954년이고요. 네. 원유 생산 그리고 시추 탐사 등 자원 개발이 전문인 글로벌 에너지 업체입니다. 그 앞에서도 잠시 언급됐지만 지난 2007년에 한국석유공사와 손잡고 동해 심해 석유가스 탐사에 뛰어들었습니다. 10년 단위로 계약했고요. 2029년까지 조강권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계약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손을 뗀 겁니다. 그러면 그 호주 기업이 전격적으로 철수를 한 이유가 있겠네요. 예, 그 지난해 우드사이드가 공개한 보고서를 다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네. 그 보시면 더 이상 장래성이 없는 광구를 퇴출시켰다고 언급돼 있죠. 이게 영어 표현 프로스펙티브인데 뭐 가망이 없다, 유망성이 없다 정도로도 해석되고요. 정부가 이처럼 호주 업체 우드사이드와 반대 결론을 내린 그 미국 업체 액트지오의 손을 들어준 것이란 해석이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가 많이 놀랐나 봐요. 휴일인데도 반박 자료를 내놨더라고요.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휴일이고 이렇게 휴일에 나오는 게 흔치 않은 일인데요. 정부가 오늘 오전에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 그 준비한 표를 보면서 네. 반박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석유가스 개발 과정은 물리 탐사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한 뒤 자료 해석 등을 거쳐 유망 구조를 도출하고 탐사 시추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으로 진행되는데요. 그런데 우드사이드는 이 유망 구조화 단계까지 못 가고 철수했으니 이 같은 장래성 평가를 믿을 수 없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미국 액트지오는 우드사이드가 넘겨준 자료 등을 첨단 기술과 노하우로 분석해서
유망성 평가를 처음 도출했다. 이렇게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드사이드는 지금 이렇게 해서 장래성이 없다고 얘기를 한 거고 반대 입장인 지금 액트지오. 내일 기자회견을 한다던데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예, 내일 오전 10시에 정부 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자원부 기자실에서 열립니다. 그 산업부의 문의 전화가 빗발치는 등 벌써부터 취재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는데요. 네. 그 어제 입국한 그 아브레우 대표 오늘 석유공사와 정부 관계자 만나면서 비공개 행보 이어갔고요. 발표 내용을 최종 조율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해소돼야 될 거는 뭐가 있을까요? 뭐 이제 숫자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하실 때 하신데 그 우선 탐사 시추 성공률 20% 그리고 최대 뭐 140억 배럴이라는 이 숫자들의 산출 방식과 근거를 들어야겠습니다. 그렇죠. 또 본사 주소가 가정집이란 논란, 또 1인 기업 아니냐 이런 회사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메이저 석유회사인 엑소모빌 근무 경험과 그 미국 퇴적 지질학 회장 등 이런 이력에 대해서도 질문이 상당히 많이 쏟아진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내일 계속해서 좀 쫓아가 봐 주십시오. 지금까지 산업부 정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순국 선열을 기리는 현충일에 태극기가 아닌 우길기를 내건 집이 있습니다. 경북 청도 운문댐에선 최수탑 보수작업을 하던 잠수부 두 명이 숨졌습니다. 오늘 있었던 사건 사고 소식 심우영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부산 수영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현충일인 오늘 37층에 태극기 대신 우길기가 걸렸습니다.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우길기를 본 입주민과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6월 6일 현충일이잖아요. 우리가 태극기가 보여도 시원찮을 판에 아침에 문을 열고 저기를 봤는데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아파트에선 지난달에도 일장기가 걸렸는데 해당 입주민은 일본인이 아닌 한국인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항의에도 관리사무소 측은 입주민의 행위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16분쯤 경북 청도군 운문댐에서 40대와 30대 잠수부가 숨졌습니다. 이들은 물속에서 치수탑 보강 작업을 하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배관으로 끌려 들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치수장 밑에 밸브에 거기 빨려 들어간 걸로 지금 추정은 되는데 거기서 그 체방 밑에 불러가 조사해 놔야겠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에는 경기도 평택의 한 전자제품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직원 17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70대와 인력 180명을 동원해 18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고등학생 44명이 여중생 1명을 성폭행했다는 사건이 최근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이 가해자 근황을 폭로했거든요. 결국 공개된 가해자들은 비난 속에 휴업을 하거나 직장에서 해고됐는데 이들이 어릴 때 일이라 전과도 남지 않은 만큼 이렇게라도 제재를 해야 한다. 아니다. 사적 제재는 안 된다. 논란도 큽니다. 이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04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폭로 중인 한 유튜브 채널입니다. 지난 1일부터 총 4명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이 다니는 직장 홈페이지나 인스타그램 계정 등에는 분노한 네티즌들의 항의글이 잇따랐습니다. 그 여파로 처음 공개된 남성이 일하던 경북 청도의 유명 식당은 문을 닫았고 다른 두 명도 각각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임시 발령 조치됐습니다. 다만 피해자 측이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잊혀질 권리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당 인터넷 방송 채널은 당초 피해자 가족 측과 소통했다고 주장했지만 현재 이 글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범죄로부터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피해자도 이제 잊혀지고 싶어하고 잊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그런 잊혀질 권리 같은 것들이 무시되는 거죠. 사적 제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상 공개는 엄연히 불법인데다 폭로 과정에서 가해자 여자친구로 잘못 지적된 여성이 SNS상에서 공격을 받는 등 무고한 피해자까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인터넷 방송 진행자도 가세해 추가 신상 공개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서영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야장이 인기입니다. 술집이나 음식점 등이 야외에 테이블을 놓고 영업하는 걸 말하는데 이런 분위기를 즐기는 건 좋지만 사실 대부분이 불법입니다.
이들 때문에 차도로 걸어야 하는 시민들은 또 뭔 죄고요. 심동욱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해가 지고 한참이 지난 시간, 종로 일대 도로가 야외 테이블로 빼곡히 채워졌습니다. 젊은이들은 술잔을 부딪히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지만 테이블이 차도 바로 옆에 있어 지나가는 차량과 부딪힐까 아슬아슬합니다. 인도는 대부분 테이블이 점령해 사람 한 명이 통과하기에도 버거워 보입니다. 취재진이 직접 거리를 걸어보니 사람들과 부딪히기 일쑤고 테이블과 의자에 발이 걸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테이블을 쳐가지고 병이 흔들흔들 거려서 약간 위험했었어요. 야정이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으로 들어가도 행복은 줄진 않으니까. 밤 11시가 넘었지만 식당들이 펼쳐놓은 테이블들이 가득한데요. 시민들은 인도 대신 위험하게 차도로 다녀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전에 신고된 영업공간 외에 야외 테이블을 활용한 영업은 과태료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데 단속 효과는 잠시뿐입니다. 사람이 몰리는 5·6월에는 구청이 집중 단속 기간으로 지정하는데 단속 인력은 늘 부족하고 업주 대부분은 단속에 걸려도 벌금만 내고 배짱 영업을 계속합니다. 주소 인력 다른 팀도 좀 할 수 있는데 24시간 주둔할 수가 없잖아요, 단속원들이. 야장이 관광지로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단속과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지만 안전하고 즐거운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1년 8개월 만에 끝나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이 앞으로 며칠 영향에 대해서 법조팀 홍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홍 기자, 결국 이번 선거에서 가장 주목되는 게 대북 송금 혐의 아니겠습니까? 이것부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맞습니다. 이전 부지사에게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죄가 적용됐습니다. 2019년 경기도가 북한에 주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과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 비용까지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이 대신 내게 했다는 건데요. 네. 세관 신고도 한국은행의 허가도 없이 쌍방울 측과 공모해 환치기수법으로 외화를 불법으로 북한에 보냈다는 혐의입니다. 당시 이전 부지사가 경기도의 대북 관련 업무를 총괄했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된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에게는 이 혐의가 이미 좀 적용이 됐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수사 중이고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 대표는 증거가 단 하나도 없다면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는데요. 네. 부패 기업과 함께 100억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습니다. 9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열렸을 때도 이화영 전 부지사와 대북 송금을 공모했다는 제3자 뇌물 혐의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법원은 주변 인물이 개입한 정황이 있지만 이 대표가 직접 개입했다고 볼 자료는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내일 이화영 전 부지사가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영장 기각 후 더디게 진행되던 이 대표 수사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판 과정에서 검찰의 술판구 회유라고 했나요? 그 의혹도 나왔었는데 어떻게 될까요? 앞서 지난 4월 이전 부지사 측이 검찰 조사실에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등과 술자리를 가졌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조직적인 회유가 있었다는 건데요. 하지만 검찰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출정 일지와 호송 계획서 등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민주당이 의혹을 파헤치겠다며 특검법까지 발의하자 검찰총장까지 나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특검은 검찰에 대한 겁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라고 그래서 이런 특검은 사법방해 특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준다면 조작 수사라며 시작된 특검 추진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이 마무리됐다고 밝혔지만 의사들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오늘은 서울대 의대와 병원 교수들이 사흘간 파업을 할까 말까 그 여부를 두고 투표했는데 그 결과가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서울대 병원에 나가 있는 강세영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이 나왔습니까? 네, 교수들은 지난 4일부터 총파업 여부를 두고 투표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투표가 진행됐는데 조금 전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번에 걸쳐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 방향을 묻는 1차 조사에선 휴진을 포함한 강경투쟁을 하자는 데 63%가 투표했습니다. 휴진 방식을 묻는 2차 조사에선 응급실 등 필수부서를 제외하고 전체를 휴진하는 방안에 68%가 참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비대위는 이번 투표 결과에 따라 6월 17일부터 필수부서를 제외하고 전체 휴진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공의를 향한 행정처분이 취소되고 의료사태의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가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수들뿐만 아니라 대한의사협회도 파업 여부를 두고 투표를 진행 중이죠. 네, 대한의사협회도 지금 투표를 진행 중인데요. 투표 마감 기한이 내일까지입니다. 의협은 회원들에게 강경한 투쟁을 지지하는지와 단체 행동에 참여할지를 물었습니다. 투표가 끝나는 대로 결과를 취합해 9일쯤 행동 방향에 대해 밝힐 전망입니다. 한편 이런 의사들의 반발에도 입시 절차는 하나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학들은 수시 모집을 준비 중이고 학생들도 달라진 정원에 맞춰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입시 설명회를 가보니 입시 전략을 짜기 위해 많은 학부모가 현장을 찾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증원이 마무리됐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가운데 의협이 파업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의사가 휴진에 참여할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 앞에서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은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한테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낸 거 맞죠? 그러면서도 양국 관계 회복은 한국 지도부 선택에 달려있다고 공을 넘겼습니다. 최희지 기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처음으로 세계 주요 통신사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지 않은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양국 관계 발전에 기대감을 표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한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처음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무기 지원 가능성에 쇠기를 박으려는 의도로도 풀이됩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러 관계 회복은 우리가 아닌 한국 지도부의 선택이라면서 책임은 한국 측에 넘겼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무기와 탄약 등을 지원한 서방 국가에 대해서는 강력 경고했습니다. 친러 국가에 서방을 겨냥할 러시아산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핵 무기 사용 옵션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다만 유럽 침공설에 대해서는 헛소리라며 제국주의 야망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체코에서 우크라이나로 향하던 고속 여객 열차가 화물 열차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기차에 300명 이상이 타고 있었죠. 심지어 인화성 물질도 잔뜩 실려 있었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여객 열차 앞부분이 선로를 이탈해 옆으로 기울어졌습니다. 놀란 승객들은 구조대원들의 안내에 따라 열차에서 내리고 대원들은 열차 안을 집중 수색하고 있습니다. 사고는 현지 시각 5일 밤 체코 수도 프라하에서 동쪽으로 100km 떨어진 파르두비체 부근에서 일어났습니다. 체코에서 우크라이나 서부로 향하던 여객열차가 마주오던 화물열차와 정면 충돌한 겁니다. 이 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26명이 다쳤는데 이 중 3명은 중상을 입어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열차에는 300명이 넘는 승객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물 열차 안에는 인화성 물질인 탄화칼슘이 실려 있었지만 다행히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이번 사고는 큰 비극이라며 사망자 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휴일인 오늘 서울과 강원 등의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불볕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시민들은 무더위 속에서도 순국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고 간만에 여유로운 시간도 보냈습니다. 최민성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 광화문 광장 분수대는 더위를 피하려는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옷이 홀딱 젖는 줄도 모르고 이리저리 뛰노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정말 광화문 광장에 물놀이 하러 와서 너무너무 재밌어요. 즐겁고 신나요. 청계천변에도 남녀노소 시민들이 바지를 걷어올리고 시원한 강물에 더위를 식혀봅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0도에 달하는데요. 시원한 청계천에 발을 담그니 더위가 한풀 꺾이는 느낌입니다. 불볕 더위 속에서도 도심 속 현충일 기념행사는 순국선열을 기리려는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림 대회에 참가한 아이들은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힌 채 흰 도화지 위에 태극기를 수놓습니다. 태극기에 있는 데랑 무궁화가 랑 있는데 네, 제 유치원 친구랑 노는 모습이에요. 태극기도 그리고 명복을 빈다는 의미로 국화꽃도 그리고 다양하게 했어. 국립서울현충원 인근에서는 경찰관과 일반 시민 120여 명이 참여하는 달리기 행사도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 거친 참가비는 전액 순직 경찰관 자녀를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국가에 헌신하다 세상을 떠난 공로견들을 예우하기 위한 곳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일명 동물현충원인데 그런데 각 분야에서 활약한 모든 개가 이곳에 안치되는 건 아닙니다. 기관마다 제각각인 기준 탓입니다. 이하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임실군에 위치한 동물현충원입니다. 지난 2021년 국가에 헌신하다 숨진 공로견들을 예우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현재 공로견 7마리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실종 여학생을 11일 만에 구조한 군견 달관이와 각종 사건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 수색 때 활약한 경찰견 렉스도 이곳에 잠들어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그때의 고마움을 기억하며 군견 달관이의 퇴역을 축하하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모든 공로견들이 똑같은 예우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로견을 보유한 군과 경찰 등 5개의 정부기관을 취재해봤더니 공로견의 사후 조치 방안이 아예 없거나 아직 그런 일이 없어서 아직 그런 메뉴는 없고요. 기관마다 제각각인 기준 탓에 공로견이 병에 걸려 죽으면 단순 폐기 처리시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해당 법에 따라서 처리가 되고요. 문제는 현역에서 은퇴한 뒤 민간에 분양된 개들인데요. 숨진 뒤 장례 비용은 정부에서 거의 지원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공로견 사망 시 예외 없이 장례식을 치러주고 묘역을 마련해주는 미국의 사례는 큰 차이가 납니다. Whether the dog dies in the kennels, on a mission, or on deployment, that dog went full military service funerals. We treat our dogs with the utmost respect and a sense of 인간을 대신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공을 세운 공로견들의 헌신. 반려견 1,500만 시대의 현충일을 맞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요즘 서울 명동은 여기가 한국이 맞나 싶을 정도로 외국인 관광객이 많습니다. 코로나19 시절 40%가 넘었던 빈 상가도 다시 꽉 찼는데 그런데 정작 가게 사장님들은 웃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최은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울 명동 거리입니다. 중국, 일본뿐 아니라 유럽, 미주 등에서 온 외국인들로 북적입니다. Walk around and see some of the most famous places like the Palace or Tower, just so, yes. 지난 1분기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340만 명을 넘어서면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88% 수준까지 회복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명동에는 이제 빈 상가를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명동의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재작년 42%에서 21%, 올해는 1%대까지 크게 낮아졌습니다. 요즘 외국 사람은 되게 많아요. 네, 관광객도 많이 있어요. 한국 과자 이런 건 되게 많이 샀어요. 하지만 식당과 식료품점을 제외한 가게들은 정작 웃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코로나19 전에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물건을 대규모로 사곤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가 늘어나질 않았어요. 외국의 경기도 그렇게 좋지 않은가 봐. 구매자가 없어, 실질적으로.
그런데 장사 기대감에 공실은 줄고 임대료는 크게 뛰었습니다. 1000만 원 어떤 가게가 300에 오른 게 300 더 오르고 저희 관리비 50만 원. 어마어마하죠. 내려온 데가 되게 많아. 예전처럼 중국의 거상들이 와갖고 사가고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은 오히려 그 개인 여행객들 이런 분들이 많아서 소비 패턴 자체가 좀 바뀌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K-POP 열풍을 타고 명동은 이전의 모습을 되찾았지만 상인들의 시름은 되레 깊어지기도 하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최인영입니다. 아이 몸에 알 수 없는 붉은 발진이 생기고 고열이 나는 수족구병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더워질수록 감염 위험이 더 커진다고 하고 해열제도 소용이 없을 때가 많다니 평소에도 우리 아이들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이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약한 아기의 살결에 울긋불긋한 색깔의 작은 발진이 생겼습니다. 손가락 마디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수포로 뒤덮였고 입안의 점막엔 빨간 궤양이 돋아났습니다. 영유아들의 손발이나 입에 물집성 발진이 생기는 수족구병 증상입니다. 수족구병에 걸리면 타는 듯한 고통과 무력감, 그리고 고열에 시달리게 되는데 입안의 증상이 발생하면 음식물을 삼키기 어려워 탈수까지 뒤따릅니다. 드물게는 이제 뇌염이나 뇌수막염이 오고 잘 못 먹으면서 처지면은 빠르게 이제 소아과 의원 병원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족구병 바이러스는 환자를 직접 만지거나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서 전염됩니다. 성인도 걸릴 수 있지만 영유아는 물거나 빨려난 습성 때문에 바이러스에 오염된 걸 빨 위험이 큽니다. 특히 여름철엔 바이러스의 생존율이 올라가서 그만큼 영유아들이 수족구병의 위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수족구병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가 주로 콕사키 바이러스인데요. 더워지고 습해지면 증식이 잘 되면서 감염이 잘 일어나는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수족구병에 걸렸을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 수가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수족구병엔 백신이 없습니다. 영유아가 있는 가정과 어린이집에서 손 씻기 등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현재로선 최선입니다. 접촉을 통한 감염이 주로 이뤄지는 만큼 보건당국은 아이의 손이 닿는 장난감이나 문 손잡이를 주기적으로 소독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AI가 발달하면서 뜻밖에도 국내 전력업계가 호시절을 누리고 있습니다. AI는 수많은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니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릴 정도로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에 따른 설비나 장치도 당연히 잘 나가겠죠. 한범수 기자가 전력업체에 가봤습니다. 국내 대기업이 운영하는 전력설비 공장. 제조 라인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수 배전반은 발전소에서 온 전력을 받아 전압을 조정해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데 지난해 판매량이 껑충 뛰면서 기업 전체 실적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잔업시간이 많이 발생이 돼서 직원들도 좋아하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업체는 올 들어 시가총액이 260% 가까이 늘어나는 등 업계 전체가 호황의 쾌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세계 곳곳에 AI용 데이터 센터가 우후죽순 들어서는 상황이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방대한 정보를 처리하는 만큼 전기 사용량이 엄청난데 그만큼 더 많은 장비를 팔 수 있게 된 것입니다. K전력의 성과는 새로운 판로를 빠르게 개척했기에 가능했던 측면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반도체나 배터리 공장이 늘어나면서 전력 인프라 역시 빠르게 확충되고 있습니다. 국내 업계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력 관련 회사들이 당분간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대신에 한국 업체를 더 선정할... 방전사고 위험을 낮추고 설비 내구성은 높이는 K전력만의 기술력이 인정받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대선에서 또 당선되면 배터리 수요가 줄고 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은 힘들어질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죠. 하지만 기술과 경쟁력에서 앞선다면 우리에게 함부로 못할 겁니다. 최종락 특파원이 업체에 가봤습니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 배터리 3사의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은 소폭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이 1, 2위를 차지한 가운데 배터리 3사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7.8% 성장하며 중국을 바짝 추격하는데 그 중심에 있는 미국 테네시주 얼티엄 셀즈 제2공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미국 GM과 50%씩 합작 회사로 지난 3월 가동에 나서 역대 최단 기간 90% 이상의 충족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최근 전기차 시장의 일시적 수요 정체로 우려도 있지만 전기차 60만 대 목표로 생산 라인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북미 지역에서는 그런 성장세가 지속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일시적으로 이런 그 캐즘에 의한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인 성장세는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근에는 배터리 핵심 부품인 양극재를 생산하는 공장이 들어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곳 테네시주 허허벌판 50만 평 규모의 2026년까지 LG 공장이 들어서게 되며 현지인 400명이 고용될 예정입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선 트럼프의 보호주의 등 통상 환경이 악화할 가능성에도 대비한다는 전략입니다. 바이든이라고 해서 좀 더 낫단 트럼프가 좀 더 평등한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올해 미국 대선 영향과 통상 변화에도 대규모 투자를 통한 현장 실험이 많은 우려를 잠재우고 미래 도약의 발판이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입대 의무가 없는데도 스스로 참전해 싸운 수만 명의 소년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헌신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그냥 무명의 군인으로 묻힌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을 조명한 특별한 전시회 노승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올해 90살인 백발의 노인이 감회해졌습니다. 1950년 15살 중학생으로 한국전쟁에 나갔던 이경종 씨입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 돌아온 이 씨는 그러나 훈장은커녕 평생 존재조차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싸운 소년병들의 흔적을 찾고 기록하는 일에 노년을 다 바쳤습니다. 이영종의 학도병에 묻혀있었어. 이거를 우리 아들이 아주 국군무대다 묻혀줘서. 29년 동안 자비를 털어 고향인 인천에서 찾아낸 한국전쟁 참전 소년병만 2,393명. 이젠 환갑이 넘은 아들과 이들을 기억하는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 돌아왔는데 살아 돌아왔던 뭔가 이유가 있었을 텐데 라고 써놓으신 것이 있으시더라고요. 아버지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냥 기록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저하고. 시민들은 깊은 감동과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중학생 뭐 이런 학생들이 했다는 게 좀 사실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좋은 자리였고 다시 한번 또 이런 것들을 좀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올해로 25번째인 전시회는 오는 8일까지 인천시청에서 열립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잠시 후 밤 9시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싱가포르와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전을 치릅니다. 물론 승패도 중요하지만 대표팀 기둥 손흥민과 잉글랜드 2부 리그에서 뛰고 있는 신예 배준호 두 에이스가 처음으로 호흡을 맞출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싱가포르전을 앞둔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유쾌한 분위기 속에 훈련에 임합니다. 아직 식사 안 마셨어요? 주장 손흥민은 처음 대표팀에 합류한 선수들을 반기며 경기장 안에서만큼은 누구 못지않은 투지를 보여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시간이 없어 쑥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좀 낯가리고 이런 시간들이 받아들이고 잘 준비해서 잘 하자고 같이 하고. 오늘 경기에는 이번 시즌 잉글랜드 스토크시티에서 맹활약한 새내기 국가대표 배준호가 출격하며 손흥민과 신구 에이스 조합을 보여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배준호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활약도를 봤을 때 좀 더 공격적인 드리블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에서 3승 1무 승점 10점으로 조 1위를 달리고 있는 축구대표팀은 오늘 싱가포르에 비기기만 해도 아시아 최종 예선 진출이 확정됩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현충일인 오늘 서울은 31.4도까지 치솟아 올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곳곳에는 소나기 구름이 발달해 있습니다. 오늘 늦은 저녁까지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과 호남지방으로는 이따금씩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도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산지와 전북 지역으로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낮 동안 강한 볕이 내리쬐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이 볕이 낮 기온을 크게 끌어올리면서 내륙 지역으로는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서울이 29도, 춘천도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전주와 대구가 29도, 창원이 28도까지 올라서 덥겠습니다. 오는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토요일 새벽에 제주와 서해안을 시작으로 오전 중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이 비는 일요일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셨습니다.